감사합니다. 2일차 15시 내 청약 경쟁률입니다. 오상 헬스케어죠. 네, 현재 청약 건수 35만 4천 건 들어왔고요. 네, 균등은 35% 확률로 네, 한두 씩입니다. 100명 중에 65명은 못 받는다 뜻이고 경쟁률은 1700까지 올라왔죠. 지금 증거금 4.2조 들어왔고요. 어제 예상했던 것보다 뭐 청약 건수나 이런 거 증거금은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청약 건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. 최종 청약 건수 38만 건, 일반 경쟁률 1900, 네, 균등은 33% 확률이고요. 비례안전은 3800만원입니다. 8000주 청약했을 때 2.1이니까 소수점 조금 날려버려도 될듯 보여지죠. 일반 청약이 8000주가 좀 숫자가 남기 때문에 0.6이라도 네, 배정이 될듯 보여지고 0.6, 0.7 정도 네, 조금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안 하기는 뭐하고요. 네, 비례는 저는 안 할 거고요. 네, 균등만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균등도 뭐 33% 확률이기 때문에 가족주적 계좌 사용한다 그래도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, 어차피 청약해도 몇 주 못 받고요. 8천만원 청약한다 그래도 두 주 배정 받는다 그러면은 4만원이죠. 4만원 배정 받는데 이틀치 파킹 투자 이자 16,000원 정도죠. 그러면은 수주까지 따진다 그러면은 균등을 못 받는다 그러면 29,000원이 넘어가야 네, 익절이란 뜻인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장애가가 높다 그러는데 장애가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죠. 사실 APR도 장애가가 60만원 가까이 됐었는데 뭐 장애가는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참조만 하는 정도로 네,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뭐 네, 균등만 하겠습니다. 균등만 하고 뭐 주는 대로 받을 거고요. 네,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비례는 한번 쉬는 걸로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